10분은 양구의 오랜 전통 시장으로 향한 두 사람. 배가 고파지죠. 시장 가봐야죠. 여긴 뭐 사러 온 거예요? 무시래기 밥. 시래기 밥. 캠핑 요리 재료는 양구의 특산물로 알려진 시래기. 시래기 유명하죠. 큰 일교차와 매서운 겨울바람이 만들어낸 양구의 시래기는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기로 유명한데요. 잘 말린 시래기는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푹 삶아주고요. 일단 한번 삶아내야 되니까. 그다음 무와 삶은 시래기. 그리고 귀한 송이버섯까지 듬뿍 넣어준 뒤에 온 취사 꾹 눌러주고 마비될 동안 시래기를 듬뿍 넣어서 된장국까지 끓여냅니다. 그 사이 시래기 무밥 완성! 고소한 향이 코끝을 찌르는 것 같은데요. 밥만 먹어도 맛있겠어요? 주워 먹어. 고소함을 더해줄 참기름까지 듬뿍 넣어주고요. 양념 간장 한 숟갈 넣어서 밥알 쓱쓱 고루 배도록 쓱쓱쓱쓱 비벼줍니다. 아우, 굶주린다. 고맙습니다. 일단 뭐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양구 저 특산품 가지고 한 거니까 맛있게 드셔보십시오. 아우. 집에서도 자주 해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밖에 나와 먹으니 더욱더 맛있게 느껴집니다. 진짜 맛있다. 자, 우리 초보 캠퍼도 크게 한 입. 양구에서 맛보는 시래기 무밥 어떤 맛이에요? 고소해진 찰밥에다가 요 시래기 요 식감까지 더해져서 건강해지는 맛이 더해집니다. 최고예요. 양구의 특산물 시래기를 한 끼 든든하게 해결.